안녕하세요. 2023년 개묘년에 우리 뱀띠생들. 우리 뱀띠생들이 천재 아니면 바보. 그 정도로 머리가 좋다는 말을 하는 거겠죠. 30% 정도는 내 머리가 너무 좋아. 그렇기 때문에 내 머리만 많이 믿고 가시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죠.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뭘 해야 되겠다, 뭘 해야 되겠다, 내 머릿속에 아이템의 구상이 너무 많아요. 그러나 물질적인 것도 따라줬으면 좋겠고 경제적인 것도 따라줬으면 좋겠는데 내 머리는 너무 좋으나 경제적이고 물질적이 따라주지 않는 말 않는단 말을 하는 거죠. 그랬을 때는 내 머리만 믿지 마시고 내가 좀 몸을 써서 내가 좀 힘든 일이라도 하셔서 내가 뭔가를 해볼까 그런 것보다는 내 머리로 나는 이걸 이렇게 했으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스폰이라 그래야 되잖아요. 어디서 스폰 나오는 데 없을까? 어디서 스폰 나오는 데 없을까? 그런 생각을 하고 많이 사시는 분들이 많아. 그러다 보니까 뭐 스폰이 들었다 친들 그 스폰을 좀 유익하게 내가 그 내가 머릿속에 그려놨던 사업대로 내가 그걸 이루고 갔으면 좋으련만 내가 너무 허세가 많다 보니 그걸 아마 꾸려나가지를 못했을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는 아 그냥 또 다음에 또 제2의 스폰, 제3의 스폰을 찾는단 말이죠. 근데 그게 어느 선까지 딱 한계가 다다랐을 때는 내가 딱 그 무슨 일을 하다가 내가 일이 안 됐어. 그 일을 안 되는 것을 내가 술을 마시면서 내 부모 때문에 일이 안 됐고 내 가족 때문에 일이 안 됐어. 이렇게 자꾸 남은 뭐 너 옆에 있는 친구 때문에 일이 안 됐어. 자꾸 남을 원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. 이제 그런 것을 좀 없이 내 머리만 믿고 가지 말고 내 몸과 내 마음과 행동으로 좀 보여줬으면 좀 낫지 않을까 싶은 좀 생각이 들어요. 그렇기 때문에 내 머리만 믿지 말고 행동으로도 실천으로 옮겼으면 좋겠어요. 그러고 나면 내년에 더 좋은 한 해가 되리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.